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정권 인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공약들이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애리조나주 등 4개 주가 발의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뉴욕한인네일협회 이상호 회장이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 차기 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자동차 융자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동차 융자 시장이 위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정권 인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기성 정치인이 아닌 전문가들이 대거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요. 정치인 출신으로는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도 거론되고 또 지난 2월 사망한 연방 대법관의 후임도 찾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예상밖 승리로 워싱턴의 주류 정치인들과 전 세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당선 후 첫날부터 정권 인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내각에는 우선 재무장관 후보자로 유명 헤지펀드 투자자 스티브 너친과 유명 투자자 칼 아이칸 등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보건부 장관으로는 역시 기성 정치인이 아닌 보험사 최고 경영자 출신의 존 라이딩슬리가 꼽히고 있습니다. 기성 정치인 출신 중에서는 트럼프를 굳건히 지지했던 소수 인물들만이 기용될 전망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와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입니다. 크리스티는 법무장관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선거운동본부에서 외교와 안보 분야 전략가 노릇을 했던 세션스 의원도 법무장관과 더불어 국무장관에 기용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는 전당대회 찬조 연설에 나선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 국장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하원 의원 중 최초로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던 크리스 콜린스 하원 의원과 데이비 퍼듀 상원 의원은 상무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루돌프 줄리안이 전 뉴욕시장과 뉴트 깅그리치 전 공화당 하원 의장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외 도널드 트럼프에겐 산적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후보 시절부터 지적받아온 공약의 현실 가능성이 문제입니다. 무슬림 입국 금지,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오바마 케어 폐기 등 트럼프의 공약들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요?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계 이단화에서 백악관의 주인이 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취임을 준비하는 그에게 여러 가지 숙제가 남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공약의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특히 트럼프가 선거 기간 내내 강조했던 오바마 케어의 폐기는 의회의 도움이 필요한데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공약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문제는 사뭇 다른 상황. 국경 장벽을 위한 예산이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재정 부담으로 부결될 가능성이 크고 멕시코의 비용 부담을 전가하겠다고 트럼프는 주장하고 있지만 멕시코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물고문 등 강한 신문 기법 도입 역시 인권의 관점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긴 힘들어 보입니다. 더구나 트럼프의 대표적인 이민자 적대 정책인 무슬림 입국 금지는 당장의 위헌 소지가 있고 현행법과 충돌하기 때문에 실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외에도 트럼프가 주장하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등 대외 자유무역협정의 폐기나 재협상 역시 권한이 있긴 하지만 증시나 경제에 있을 타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까지 통합하는 것이 최우선인 현재 상황 속에서 표심을 위해 주장했던 공약들이 이행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처럼 환영과 아쉬움이 엇갈리는 선거는 없을 텐데요. 대통령 선거가 완료된 듯하지만 12월 19일 실시되는 선거인단 투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는 직접 선거가 아니고 일종의 간선제이며 승자 독식제로 운영되는데 각 주마다 연방 상하원 의원 수만큼 선거인단이 배정돼 있고 득표율이 많은 후보가 모든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11월 8일 실시된 본선거는 국민들의 뜻을 파악하는 단계이고 아직 선거인단의 투표가 남아있습니다. 선거인단 투표는 12월 19일 실시되며 투표 결과는 이듬해 1월 공표됩니다. 뉴욕주의 경우는 29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인단 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규정이지만 또한 헌법에는 선거인단이 절대적으로 해당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인단이 다른 정당의 후보를 찍는 이른바 배신 투표도 가능한 셈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미 대선에서 배신 투표를 한 경우는 단 9차례였고 이 경우에도 선거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선거인단의 투표 절차를 통해 공식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보는 새해 1월 20일 취임식을 통해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애리조나주 등 4개 주가 발의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현행 최저임금이 단계적으로 12달러까지 높아집니다. 애리조나, 콜로라도, 메인, 워싱턴주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이번 선거에서 모두 통과됐습니다. 발의안을 추진해온 관련 노동자 옹호단체들은 이번 통과로 이들 주에서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애리조나는 현재의 최저임금 8.05달러를 내년엔 10달러, 그리고 2020년에는 12달러로 높이게 됩니다. 사실상 4년 내 최저임금이 50%가량 오르는 것인데 애리조나는 2021년 이후에도 주 생계 비용에 따라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콜로라도는 현재 8.31달러를 내년엔 9.30달러로 올리며 메인주는 현재 7.50달러를 내년에 9달러로, 워싱턴주는 현재 9.47달러의 최저임금을 내년에 11달러로, 그리고 2020년에는 13.50달러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당국은 이번 발의안 통과로 연방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 7.50달러를 넘는 주가 21개로 확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다른 주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 한인 네일 협회장 이상호 회장이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 차기 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협의회는 8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원래 회의를 열고 차기 의장 선출을 안건으로 논의했습니다. 정관에 따르면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으로 원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체장은 의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연임은 허용되지 않으나 중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신임 의장 출마 자격을 갖춰 물망에 오른 후보로는 이상호 뉴욕한인 네일협회장 외에 박광민 뉴욕한인 식품협회장과 박상성 뉴욕한인 드라이클리너스 협회장 등입니다. 하지만 두 명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고사함으로써 이상호 회장의 단독 출마가 결정됐습니다. 차기 의장은 내달 원래 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엄수음 의장은 모든 자격을 갖추고 단독 후보로 나선 이 회장이 사실상 36대 의장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34대 의장을 역임했으며 의장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1년입니다. 신규 고용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노동시장이 건전함을 되찾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전달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전국의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결과 9월 고용주들이 내건 구인 건수는 549만 건으로 8월에 545만 건보다 늘었다고 연방노동부는 8일 밝혔습니다. 구인 건수 규모는 지난 4월 590만 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소폭의 조정기를 겪었지만 최근 2년여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9월 퇴직 근로자 수는 310만 명으로 조사됐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퇴직률은 올해 초 최근 8년 내 처음으로 정상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2% 선의 퇴직률은 더 나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대감이 반영된 건강한 고용 시장의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고용도 활발해졌습니다. 올 들어 매달 평균 신규 일자리 숫자는 18만 천 개로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연간 200만 개 일자리 창출이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웰스파고 은행의 지난 2분기 중 모기지 융자 발급 건수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네 번째를 기록하면서 JP모건 체이스를 앞섰습니다. 마켓워치가 데이터 분석업체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4월에서 6월 국내 은행과 비은행 모두에서 모기지 융자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웰스파고 은행으로 나타났습니다. 웰스파고 은행의 모기지 융자 발급은 총 26,262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체 융자의 3.39%입니다. 다음은 비은행인 퀵큰론이 총 18,753건으로 전체 2.42%를 차지하면서 2위를 기록했고, 역시 비은행인 칼리버 홈론스가 13,580건으로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칼리버 홈론스가 차지한 비율은 전체의 1.75%로 조사됐습니다. 대형은행으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JP 모건 체이스를 앞지르면서 11,000여 건, 1.44%로 나타났습니다. 까다로운 융자의 벽이 낮아지면서 부실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융자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동차 융자 시장도 위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총 자동차 융자액이 1조 1천억 달러에 이르렀다며 자동차 융자 시장의 도사린 두 가지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대출자에게 융자가 이루어졌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중고차 가격이 자동차 융자 업체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즉 연 이자율이 최고 23%에 이를 정도로 금융기관들의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거나 신용점수가 낮은 자동차 융자 신청자들에게 경쟁적으로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부실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융자 규모가 커지면서 서프라임 자동차 융자의 연체율도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60일 이상 자동차 융자 연체율은 1996년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인 5.16%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융자가 연체되면 대출업체가 차를 사업한 후 되팔아 손실을 보전하는데, 중고차 가격이 업체 예상치를 밑돌면서 그만큼 업체의 손실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자동차 및 소비자 융자업체인 원 메인홀딩사는 2017년 순 대손 처리율이 7.2에서 7.6%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어제 대선과 함께 치러진 캘리포니아주 결선에서 한인 후보들의 명함은 엇갈렸습니다. 최석호 얼바인 시장은 주의회 입성에 성공했지만 65지구 재선에 나선 영김 의원은 아쉽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주 하원 68지구에 도전한 최석호 얼바인 시장. 공화당 강세 지역이란 이점과 유력 지역 언론의 지지에 힘입어 선거 전부터 당선이 유력시되던 최석호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상대 후보인 민주당 션 파나이를 크게 앞지르며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얼바인 씨를 이끌어온 최석호 당선자는 주의회 입성까지 성공하면서 한인 정치력 향상은 물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관심을 두시고 저를 지켜봐주신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감사를 드리고, 제가 열심히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가 대변인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LA 카운티 판사직에 출마한 수잔정 타운샌드 검사도 상대 후보인 하비에 페레즈를 일찌감치 따돌리며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반면 한인사회 주요 후보로 거론되며 재선에 도전한 영킴 65지구 주 하원의원은 경쟁자인 샤론 퀵 실바 의원과 막판까지 접전을 벌인 끝에 1.6% 차이로 결국 고배를 마셨습니다. 치열한 선거전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던 영킴 후보는 훗날을 기약하며 자신을 지지해준 한인 커뮤니티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 앞에 계속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오렌지 카운티 수도국 3지구 2사에 도전한 피터 김 라팔마 시의원과 샌프란시스코 주 상원 11지구에 출마한 제인 김 샌프란시스코 슈퍼바이저도 아쉽게 석패했습니다. 한편 한인들의 큰 관심을 끌었던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 선거에선 카말라 해리스 주 검찰총장이 로레타 산체스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승리를 거뒀으며, 대표적인 친한파로 연방 하원 9선에 도전했던 마이크 혼다 의원은
경쟁자인 카나 후보에게 밀려 재입성에 실패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실시된 대통령 선거와 함께 각 주에서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주민 투표가 치러졌습니다. 특히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 법안이 대부분의 주에서 주민투표로 가결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 네바다주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 법안이 통과됐으며 플로리다와 아칸소, 노스다코타주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가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21세 이상 성인은 기호용으로 최대 1온스의 마리화나를 구매하거나 소지할 수 있으며 또 개인적으로 최대 6그룹까지 재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마리화나 합법으로 인해 후폭풍이 예상된다며 범죄율 급증과 환각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과 함께 세수 확보를 위한 담뱃세 인상안 또한 압도적인 찬성으로 현재 87센트에서 2달러로 인상됩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전 세계 3억 명이 굶주림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경지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식량난은 심각한데요. 흙도 햇볕도 없는 농경지에서 각종 채소가 자라고 있습니다. 6,000평방미터가 넘는 농장이 있다는 런던 클래펜 거리. 하지만 어디를 봐도 콘크리트 건물뿐인데 땅속 33미터 아래로 내려가 보니 지하 터널에 푸릇푸릇한 채소가 자라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이른바 지하 농장입니다. The nutrient will be mixed downstairs and be carried to the plant through the water. And then that ebbs away naturally back downstairs. It goes through the same process. 농장이지만 흙도 햇빛도 없습니다. 영양분이 섞인 물에서 수경 재배를 하는데 전통적 재배 방식보다 오히려 물 사용량을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햇빛은 없지만 LED 조명이 항상 내리쬐며 재배에 적합한 16도를 유지해줘 날씨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도시에 위치한 지하 농장의 채소는 수확 즉시 소비자들의 식탁으로 배달됩니다. 미슐랭 스타를 얻은 런던의 유명 식당. 요리에 쓰는 싱싱한 채소들은 모두 지하 농장에서 재배된 것들입니다. So local because it can be so fresh and because of the intensity of flavor. So I think this is just the beginning of a, you know, of a revolution of how to grow in disused places. 일본 도쿄 대로변의 건물 안 로비 정중앙에 벼를 심어 놓은 논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시멘트 바닥에 만들어진 논 사이를 논두렁길 걷듯 지나다닙니다. 회의실 천정에는 토마토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콘셉트와 농교, 건강, 환경です. 8割 이상의人が 癒しを 感じられて 仕事の 効率化に 繋がっている. 9층 건물 안에서 재배되는 작물은 무려 280종류. 직원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물론 구내식당의 식재료로도 쓰입니다. 식물 공장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30층짜리 실내 농장 하나면 5만 명이 먹을 식량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We believe this will be the solution for future food shortage problem. From seeding to harvesting, it takes 35 days, around 2.5 times faster. 굶주림에 시달리는 전 세계 인구는 3억 명. 식량 위기와 환경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실내 농장이 농업 혁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9시 15분쯤 타임스퀘어역 N 전철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열차에 뛰어들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가 스스로 열차에 뛰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수사 중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30세 흑인 여성이 49세 여성을 갑자기 전철 선로로 떠밀어 사망케 한 바 있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최근 발표한 2016 로스쿨 탑 50 순위에 따르면 펜실베니아 대 로스쿨이 1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시카고와 하버드 로스쿨이 각각 2, 3위를 기록했고 이어 스탠퍼드, 뉴욕, 듀크, 컬럼비아 등의 순이었습니다. 코넬 대학은 8위, 버지니아 대 9위, 예일대는 12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순위는 로스쿨 입학시험 점수와 학점, 장학금 제도, 변호사 시험 합격률 등을 토대로 정해졌습니다. 7일 뉴욕시 공립학교 내 구내식당 런치 메뉴에서 변색된 피자가 발견됐습니다. 교육부는 약 1,300곳 공립학교 피자 공급을 잠정 중단키로 결정했습니다. 문제의 피자는 건강에 해로운 성분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빵 안쪽이 초록색으로 변색돼 있었습니다. 변색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자 공급 중단은 올 가을 학기가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지난 9월에도 변색된 피자가 발견돼 공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1시쯤 플러싱 37 에비뉴 선상 S 네일업소에 용의자가 침입해 현금 약 1,300달러가 들어있는 여성 손님의 지갑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용의자는 히스패닉계 남성으로 알려졌고 다행히 직원과 손님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포착된 폐쇄배로 영상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맑겠지만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바람도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2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쌀쌀하겠습니다. 일요일은 다소 기온이 올라가겠고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